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동생 내 정원에 와가지고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뭐가 제대로 안 되네요. 아이고, 마땅한 화분도 없고 있는 화분에 그냥 뭐 받침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치로 걸 둥둥 잘라가지고 밑에 깔고 이 뿌리 조금 크긴 합니다만 깔망도 아 준비가 안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분갈이 안 해준 지 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깔았다. 그다음에 위에 나사 있는 거 좀 깔고요. 그럼 있는 거 대충 썼었습니다. 이거 사다 놓은 지 한참 돼가지고 흙은 좋아요. 흙은 굉장히 좋거든요. 이 아이는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저게 지금 흙이 좋아서 그대로 포실포실하죠. 꽃이 너무 예쁜 나이에 꽃도 많이 피워주고 또 노랗게 또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. 대충 심어도 크게 문제 없을 그런 아이. 뿌리 엉김도 별로 없고 얘는 탄목해서 키운 아이들이라 이렇게 낱개로 하나, 둘, 셋, 한 세, 서너 개 되네요. 이 한 포트에. 이렇게 해서 이 꽃이 더 잘 되고요. 꽃도 잘 피고요. 꽃이 꼭 병꽃처럼 예쁘답니다. 요런 종,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들 꽃이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분홍 낫달맞이가 너무 많아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분홍 낫달맞이가 지금 향기를 품을 시간이에요. 이렇게 대충 해놔도 얘들은 잘 살아요. 아래쪽에 뿌리만 뭉치지 않게 해주면 뿌리가 얘는 많이 안 내렸어요. 얘는 많이 내려서 그래서 얘가 실한가 봐요. 얘가 좀 짧죠? 좀 짧아요. 좀 짧은 다 이유가 있죠. 애들도 입이 짧은 말하자면 잘 안 먹는 애들은 잘 안 크죠.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대충 하려고 아이고 자리 잘 찾아있네. 나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심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멋지게 두 개 심어 놓으면 로나야 어울릴 것 같아. 오우 이쁘다. 하나 된다. 이거 하나 되고 얘 꽃이 또 엄청 예쁘거든. 얘가 종처럼 생긴 꽃이 예쁘게 이 끝으로 지금 벌써 꽃이 맺었는 것 같더라. 맺는 것 같더라. 색깔도 예쁘고 매일 달라붙나. 애 본다고 진짜 고생이 많다. 이봐라 이거 다 뜯어서 썰어놔야지. 그거 뭐지? 부겐베리. 아 부겐베리야. 부겐베리하고 새로 손이 다 올릴게. 이거 전부 씨네 이거 그제? 그거 씨 콩같이 씨가 맺혔대. 맘만 먹을래? 둘이? 이 아이 이름은 펜댄스입니다. 예쁘게 자라서 꽃핀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저 요술꽃 꽃핀 거 봤나? 안 봤다지? 아 이제 알았다. 이제 봤다. 지난번에 내가 와서 몇 개 폈을 때 보고 이쁘다고. 제가 저렇게 꽃을 피워준다.
세상에. 몇 개만 딱 피었더라고. 근데 내가 큰 것들한테 현혹 돼가지고 작은 거 볼 시간도 없대. 이런 잎들 이렇게 또 꽂아 놓으면 다 올려 놓으면 얘들 또 이 꽂이도 되고. 완전 꽃이네. 어, 걔가 그렇게 꽃이 이쁘다니까. 궁금하죠, 여러분.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펜댄스의 변신도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어, 이거 또 하나 있네. 똥 안 쌌어. 똥이야. 냉동 냄새 맡지 마. 지우리 똥 안 쌌어. 오, 작년에 장미호부 외목들을 잘 키워준 과분에 올해도 몇 개 심어볼게요. 원래는 삽수가 아주 튼실합니다. 어, 꽃대 맺었다. 원래 첫 꽃이잖아, 그게. 작년에 꽃 안 보여줬잖아. 얼마나 여리여리 해가지고. 꽃송이가, 도송이가 맺어. 그 회사 식당에서 이거 밖에 내놓은 거 내가 가져왔는데, 원래는 작년엔 더 실 같은 거였는데, 원래는 좀 크다 그래도 이게. 대박, 그래도. 밖에 내놓으니까 좀 그래도 많이 튼실해졌더라. 작년엔 전부 진짜 실이었는데. 작년에 들러 엎고 난리를 쳤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커가지고. 빵끈도 빵끈도 재활용입니다. 제가 작년에 묶었던 거 제가 꺼내가지고 풀어가지고 뺏어왔어요. 꽃봄의 꼬리 이것도 땅에 심어줘야 돼. 꽃봄의 꼬리도 바닥에 심어야지. 저 씨밭에다 꼽아놨대. 저대로 다 올라왔네. 꽃봄의 꼬리가 피면 또 엄청 예쁘지. 어, 아래 밑에는 너무 따버리지 말고 조금만 따고 조금 자랄 때까지요. 너무 아랫돌이 빗기는 거 좋아하지만 너무 벗겨 버리면 이게 너무. 영원히 너무 엄마 다 먹었어. 엄마. 엄마. 로건이 안 봤어요. 응. 자고 일렀어요. 이렇게. 응. 할머니. 인사한 거야? 자, 할머니 응. 안녕하세요. 배꼽 인사해봐. 할머니 소리가 다 나왔다. 네, 안녕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손에 흙. 안녕하세요. 흙 묻었다. 안녕하세요. 봐. 안녕하세요. 관심 없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좋아하잖아. 할머니 좋아하죠? 이 만데렐라가 슬슬 다 올라온다. 어. 그거 살아났더라. 작년에는 화분 너무 작은 데 심어가지고. 할머니. 만데 빌라. 할머니 뭐 하세요? 저 꽃핀 거 봐라. 화분. 봤나? 누가 바뀌었어? 로나야. 여기 선생은 좀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아. 위로 올리다가. 그치 못 봤어? 좀 찍을 것 같아. 어떠네? 저쪽에 저 현관으로 올려보자. 아니면 저 뒤에. 저 의자 여기. 얘는 키가 너무 커서 이게 순을 쳐야 될 것 같아. 이거 뭐 얘는 여기 지금 물구멍이 없거든요. 물구멍 없어도 작년에도 물구멍 없는 데서 잘 컸습니다. 얘도 화분이고, 얘 금이 가도 화분이고, 얘는 금이 갔어요. 얘는 어떻게 잘 자라줄지. 목대가 여러 갈래로 퍼져가지고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네요.
이렇게 해서 햇빛에 달달 달궈주면 얘들은 저절로 외목대 형성이 되거든요. 외목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펜댄스도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약속이 있어서 후다닥 달려가야 됩니다. 아까 예쁜 꽃 보여드릴게요. 짜잔, 이 아이가 예쁘다고 제가 보라고 한 아이였어요. 진짜 예쁘죠? 너무 색감도 진하고 예쁩니다. 얘는 요술꽃이에요. 요술꽃 편하고 키우기 좋고 꽃이 예쁜 아이, 거의 식물에 가까운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쁘다 바빠.